네, 안녕하세요. 체스 인사이드입니다. 네, 오늘도 체스 오프닝을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시실리안 디펜스 나이돌프 바리에이션인데요. 자, 근데 이걸 다뤄도 되는가? 뭔가 조금 걱정스럽기도 한 자, 그런 오프닝이네요. 그러니까 체스 오프닝 중에서도 진짜 탑티어 중에 탑티어라고 할수 있는 자, 그런 오프닝이다 보니까 워낙 또 이제 양도 방대하고 복잡함 좀 부분이 많은 오프닝이다. 이렇게 좀 전제를 하고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제가 누차 강조를 드리는 것처럼 뭐 이걸 통해서 뭐 오프닝을 전부 다 안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이 오프닝이 가지는 성격과 그다음 또 개념적인 부분들 좀 짚고 넘어간다. 이 정도로 일단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나이돌프 바리에이션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시실리안 디펜스로 당연히 시작이 될 테고요. 자, 시실리안 디펜스에서 자, 백의 나이트를 F3 칸 먼저 전개를 합니다. 자, 일단 나이돌프 바리에이션은 그 이제 오픈 시실리안에서 들어가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가령 백이 D4를 하지 않는 형태, 혹은 뭐 이제 비숍 B5와 연계하거나 뭐 C3 D4 올라가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안티 시실리안 계열에서는 일단 사용이 좀 불가능하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건 두 번째 수에 나이트 전개하는 조금 더 클래시컬한 라인이 아니라 자, D6 좀 모던 라인으로 들어가고요. 자, 백이 오픈 시실리안을 선택하게 되면 자, 일단 교환하고 나이트가 전개된 이후에 그다음 나이돌프 바리에이션으로 들어갑니다. 자, 지난번에 드래곤 바리에이션은 이제 흑이 G6 하게 되면 일단 들어가는 라인이었는데, 자, 나이돌프는 흑이 A6를 하게 돼요. 자, A6를 하면서 B5 칸을 잡아놓고 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흑이 E5로 전진을 하면서 경기를 풀어갈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오픈 시실리안을 하게 되면은 지금 흑이 나이돌프를 들어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흑이 원한다 그러면 오픈 시실리안에서 나이돌프 바리에이션을 이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E4를 선택한 건 백이지만 C5 시실리안 디펜스를 선택한 건 흑이고 또 오픈 시실리안을 선택한 건 이제 백이지만 이제 나이돌프 바리에이션을 선택한 것도 흑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오프닝이 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일단 이르게 됐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포인트를 또 짚자면 지금 여기서 다른 오프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흑이 E5가 아니라 E6로 나오는 그 스케브닝언 그 바리에이션 형태로 또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흑이 여기서 지금 그 김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좀 불필요한 수를 두진 않았거든요. 뭐 나이트 전개라든지 D6라든지 그러니까 A6 같은 수가 지금 흑의 포지션에 기본적으로 좀 유용하고 도움이 되는 수기 때문에 일단은 뭐 다른 식으로 전환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좀또 이제 백이 그러니까 E5로 못 나오게 만드는 자, 그런 또 형태도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의 E6의 전환 가능성은 계속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좀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폰 구조를 좀 간단히 보면서, 그니까 요 이제 오프닝 성격을 조금 더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이돌프 바리에이션 일단 폰 구조를 좀 잡아보자면, 백은 E4, 그 다음에 이제 C5 나온 이후에, 자, 여기 이제 D6를 하게 될 겁니다. 자, D4가 올라갔을 때 교환되면서 이제 폰이 하나씩 사라지고요. 그 다음 흑이 A6를 통해서 B5 칸을 컨트롤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흑이 이제 E5로 밀고 나오면서, 자, 이런 이제 폰 구조를 잡게 되거든요. 자, 요게 이제 나이돌프 바리에이션의 자, 기본적인 전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여기 있는 D5 칸이 지금 100한테 좀 넘어가게 됐고요. 그러니까 100이 전초 기지로 쓸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D6 폰도 뒤처진 폰이 되면서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흑이 여기서 D5 브레이크를 할수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요두 폰이 이제 교환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흑이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이 되겠지만, 지난번 드래곤 바리에이션 할때 얘기했던 것처럼, 이 D5 브레이크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세미오픈 D5이 지금 100한테 넘어가 있는데 이게 전략적으로 괜찮은 것인가? 요거에 대한 이제 어떤 부분을 좀 이제 봐야 될 텐데.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기물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 바로 이제 어두운색 비숍이죠? 그 지난번 드래곤 그 이제 바리에이션 얘기할 때이 비숍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거든요. 자, 근데 이제 비숍이 이 긴대각선, 그러니까 G7으로 가지 않고 요 대각선에 남아 있는다 그러면은 여기는 D6 칸을 백이 공략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비숍으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룩이라든지 퀸이 와서 공격하는 거는 전부 다 그냥 막아버릴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다는 거는 이제 백이 결국 여기를 마이너 피스로 공격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마이너 피스로 여기 있는 D6 칸을 공격하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지금 어두운색 비숍이 이쪽으로 온다 그러면 결국 지금 뭐 E3로 가는 거는 말이 안 되고요. 자, D2 왔다가 지금 B4로 가야 되는데, 이러려면은 백의 나이트가 또 C3 칸에 있을 겁니다. 대개의 경우 시실리안 디펜스에서 C3 칸을 막고 있기 때문에 이게 비숍이 B4로 가는 것도 쉽지가 않고 지금 여기서 이걸 준비한다 그러면 결국 이제 흑도 나이트 C6 같은 수로 이거를 당연히 저지를 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비숍으로서의 어떤 공격은 쉽지가 않고요. 자, 그렇다고 나이트를 이용해서 공격을 하자니 지금 흑이 A6를 통해서 나이트 B5를 원천적으로 막아놨어요.
자, 그러니까 나이트 B5는 안 되고, 그럼 이제 C4칸 갈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다른 나이트가 와서 이렇게 C4 가는 걸 이제 보자면, 흑이 여기서 또 이제 A6 이후에 B5까지 밀 겁니다. 자, 그렇다 그럼 나이트가 지금 여기를 또 잡아줄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지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 피스로 D6 폰을 공격하기가 좀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흑은 기본적으로 여기서 지금 약점을 드러내놓긴 했지만, 비숍으로 전부 다 막아놓고 세미오프 C5를 이용해서 상대를 위협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기본적으로 깔려있다라고 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지금 E5로 전진한 게 지금 이게 또 흑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일단 공간적으로 봤을 때 백이 중앙에서 큰 넓은 공간을 잡지 못하거든요. 왜냐면 흑도 지금 여기서 폰을 맞대면서 공간을 지금 동등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흑이 좀 기물을 전개하기가 조금 더좀 편하게 갈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지금 서로 간에 반대쪽 캐슬링이 된다라고 봤을 때 결국 이제 백은 킹사이드 쪽에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자, 그때 이제 중요해지는 게 이제 F폰의 그 전진 가능성 이런 것들이거든요. 자, 근데 이게 올라갔을 때이두 폰의 교환이 흑한테 결코 나쁘지가 않습니다. 자, 지금 백이 먼저 잡아주게 된다 그러면 흑의 폰 구조가 완전히 회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 흑이 여기 있는 지금 폰을 잡을 수 있는 자, 그런 가능성도 생겨요. 이두 폰이 교환되고 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여기서 이제 요 폰이 뭐 비숍 대각선에서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은 있긴 하지만 지금 백도 여기서 고립된 폰을 갖게 됐거든요. 그리고 여기 있는 E5 칸이 이제 상대한테 전초 기지가 됩니다. 뭐 가령 나이트가 이쪽에 배치가 된다 그러면 지금 폰으로서 얘를 쫓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이거는 흑도 충분한 좀 싸움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백이 F폰으로 그 전진해서 공격을 할 때 흑한테도 이제 충분히 좀그 서로 간에 양보해야 되는 부분이 생긴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흑은 기본적으로 퀸사이드 쪽 주도권을 가지면서 경기를 하면서 상대 F폰을 좀 저지하기 위해서 E5 폰을 배치를 했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요폰 구조적으로 봤을 때 어떤 기물 교환에 좀 포인트가 있거든요. 자, 그거 잠깐 좀 얘기를 해보자면. 자, 지금 여기 D5 칸은 백은 결국 기물로서 이걸 좀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서 이게 그 긴물이 아니라 폰이 딸려 올라가게 되면 이거 흑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D5에 대한 어떤 지원이 부족한 상태인데 나이트가 올라가면서 이런 식의 교환이 됐다고 볼게요. 자, 지금 비숍이 있기 때문에 룩으로는 잡을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이제 폰으로 잡아야 될 텐데, 자, 이러고 나면은 이 D5에서의 어떤 약점이 전부 다 해소가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흑이 이 킹사이드 쪽에서의 4대3의 폰 우위를 갖게 되죠. 자, 그렇다는 건 이후 여기서 F5로 밀면서 이폰 전진을 할수 있는 어떤 바탕이 된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백은 여기에 대한 이제 충분한 지원이 있은 이후에 그 다음에 전초기지를 활용할 수 있다. 자, 그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렇기 때문에 흑은 여기서 이제 비숍이라든지 이제 나이트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D5 칸을 지키면서 경기를 풀어갈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 포인트는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그 어떤 그폰 구조상의 약점이거든요. 자, 그렇다는 거는 이게 엔드게임 갔을 때 조금 취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비숍이 들어가서 이 나이트를 제거하는, 요런 이제 엔드게임 상황은 피해야 되거든요. 나이트와 비숍이 교환되고 나면 나이트가 D5 칸 전초기지를 잡으면서 좋은 나이트 대 나쁜 비숍 싸움을 만들 거예요.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흑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 흑이 잘하면 비기고, 백이 잘하면 백이 이기고, 백한테는 무승부와 승리 두 가지 옵션밖에 없어지는, 자, 그런 이제 좋은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식의 이제 엔드게임은 좀 피해야 되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엔드게임 상황은 이제 흑한테 별로 좋지가 않다. 그렇게 좀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흑이 E5로 밀고 나왔을 때 이제 좀 생겨나는 어떤 그 특성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자, 이후 이제 수순을 보면서 백각이 좀 택할 수 있는 전략들 같이 한번 또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나이돌프 바리에이션의 이제 시작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뻗어나가는 갈래가 굉장히 많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보시면은 그 마스터 레벨 경기 기준으로 굉장히 많은 수들이 시도가 돼 있고, 그다음 비슷비슷한 승률을 보여줍니다. 자, 그 말은 어느 하나가 이제 최선인 이제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딱 이게 최선이다라고 메인라인으로 딱 이제 결정이 돼 있으면 좋겠지만, 자, 그렇지가 않고 지금 다양한 오프닝들이 시도가 되고 있는데, 근데 아직까지도 그 연구가 계속되고 있는 자, 그런 오프닝 중에 하나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나이돌프 바리에이션은 아직도 진화 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좀 대표적으로 몇 가지 갈래들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는 비숍이 E2칸 전개되는 조금 더 이제 클래시컬한 이제 형태의 이제 갈래가 하나가 있을 수 있겠고요. 자, 그렇지 않고 이제 비숍이 G5칸 나가서 상대가 E5 나올 수 없게끔 만드는 자, 그런 이제 갈래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 않고 비숍이 자, E3칸 배치되는 잉글리시 어택이라고 하는 자, 그런 이제 라인도 있는데, 잉글리시 어택은 이제 후에 잠깐 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그 지난 그 드래곤 바리에이션 할 때,
했던 것처럼 비숍이 e3 가고 퀸이 d2 따라 나갔고요. 뭐 f3 해놓고 이제 퀸사이드 캐슬링, 이후 g4, h4 밀어가지고 킹사이드 쪽 공격을 하는 자 그런 이제 전략을 뜻해요. 자 그러면 이제 가장 먼저 자 비숍이 이투칸 전개되는 좀 클래식컬한 라인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숍이 이투칸 전개가 되면요, 자 이제 백은 다음 수에 캐슬링, 킹사이드 쪽으로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이 시실리안 디펜스에서 킹사이드 쪽 캐슬링이 이제 조금 더 이제 주류였다 그러면은 요새 들어서는 이제 반대쪽 퀸사이드 쪽으로 가는 게좀더 이제 주류가 된 느낌이 있죠. 자, 그렇다 그러면 이제 흑의 선택인데요. 여기서 이제 흑이 e6 하면서 갈 수도 있어요. 앞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이제 폰 구조를 바꿀 수 있지만 근데 여기서는 이제 e5로 나오는 거에 조금 더 주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e5 나오게 되면 자, 나이트가 일단 도망을 가야겠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나이트가 F5 칸으로 갈수 없다는 게 포인트예요. 나이트가 F5 칸 가면 이게 D6에 대한 압박도 들어가면서 좋은 듯 보이지만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흑한테 D5 브레이크의 가능성이 생깁니다. 지금 백이 그 지원이 충분한 듯 보여도 이 나이트가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폰을 쓸 수가 없거든요. 자, 요 이제 브레이크를 그 흑한테 내주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백의 어떤 그 오프닝적인 전략이 좀 꼬인다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 그러면 이제 나이트가 도망을 가야 되는데, 대기의 경우 나이트가 B3칸으로 이제 빠지게 되죠? 보통 이제 킹사이드 쪽으로 캐슬링을 하는 경우에, 이제 백은 F4를 시작으로 이제 싸움을 걸게 될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나이트가 F3칸 오는 것보다는, 일단은 나이트가 B3칸 가는 게 조금의 기회를 더줄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비숍이 E7칸 전개되고 서로 간의 캐슬링 이어집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이후 백과 흑의 어떤 전략들을 좀 봐야 되는데, 자, 흑은 기본적으로, 여긴 D5칸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자, 비숍이 E6칸 나오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나이트가 이렇게 D7칸 따라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C5칸까지 연계되는 요런 플레이 이제 많이 활용을 하죠. 그니까 지금 나이트가 이제 C6로 나오는 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이후에 지금 공략할 수 있는 칸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D7칸을 경유해서, 그러니까 비숍이 나간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자리를 잡는 요런 플레이를 조금 더 활용을 합니다. 그 다음 기본적으로 B5 밀고 나가면서 퀸사이드 쪽에서의 어떤 그 압박을 하면서 여기는 E4폰을 위협하는 게또 하나의 좋은 전략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제 한 가지 포인트는 이제 흑이 또 너무 서둘러가지고 지금 B5로 이렇게 밀고 나오는 거 조금 위험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퀸사이드 쪽 기물 전개가 잘안돼 있거든요. 그때 B5로 곧장 나오게 되면 백이 좀 해볼 수 있는 어떤 전략이 A4로 올라가면서 싸움을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비숍과 더불어서 이제 나이트가 이렇게 D5 올라갔다가 B6까지 들어가는 요런 플레이를 좀 노려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지금 또한 가지 전술적인 플레이도 있는 게 지금 흑이 여기 있는 폰이 안 지켜지고 있으니까 잡고 들어가면 괜찮은 듯 보이지만 이렇게 가고 나면 비숍 F3라는 꽤 이제 강력한 이제 어떤 전술적인 플레이가 있어요. 지금 나이트도 걸렸고 뒤에 있는 지금 룩까지도 공격을 받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나이트가 도망가면 체크해놓고 지금 룩을 잡겠죠? 그렇지 않고 뭐 F5를 하게 되면 이제 잡아놓고 나서 이제 퀸이 따라오면서 이렇게 또 이제 포크를 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함정도 있기 때문에 B5는 이제 흑의 기본적인 어떤 전략이긴 하지만 당장으로서는 좀 이행하기는 쉽지가 않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 그러면 이제 비숍을 전개하고 나서 뭐 나이트 전개하면서 이제 경기를 풀어가는 이제 일반적인 좀 싸움이 진행이 될 테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또한 가지 포인트는 지금 몇 가지 좀 보자면 그 백이 여기서 결국 킥사이드 쪽으로 캐슬링을 했단 말이죠. 자, 그렇다는 거는 이제 A4를 하기가 조금 자연스러운 자 그런 이제 부분이 있죠. 왜냐면 퀸사이드 쪽으로 캐슬링이 됐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폰을 움직이는 게 어떤 그 위험이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A4를 통해서 상대 이 B5를 조금 막을 수 있는 자 그런 이제 기회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는 이제 흑이 뭐 가령 비숍을 E6칸 자연스럽게 전개를 했다고 봤을 때 이제 백이 어느 타이밍에 F4가 올라갈 것이냐 요게 이제 하나의 관건이 됩니다. 자, F4로 올라가면 이 긴장이 생겨나고요. 앞서 잠깐 그폰 구조에서 봤던 것처럼 그러니까 흑이 먼저 잡아준다 그러면 이 비숍이 전개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D6에 대한 압박도 들어가지만 근데 이제 흑이 나이트 빠르게 전개해서 E5칸 딱 배치하고 나면 이 대각선도 막으면서 전초기지를 이제 확보하고 이제 경기를 또 풀어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백도 이 세미오픈 이제 F5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쪽에 상대 킹사이드 쪽으로 이제 공격을 하면서 풀어갈 수 있는 요소가 생기고요. 자, 그렇지 않고 일단 긴장이 유지가 되면서 일단 들어간다 그러면 그러니까 백이 이제 먼저 잡아주는 건 이제 옵션이 아닐 텐데 백이 이제 폰을 F5로 올릴 수 있는 자, 그런 기회도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이제 흑이 좀 어떤 테크닉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많이 쓰여지는 어떤 그 수는 자, 퀸C7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나면 F5가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자, 비숍이 C8, 그 C4칸 이동을 해주면서 이 비숍 교환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자, 이게 교환되고 난다 그러면 이 퀸사이드 쪽, 그 다음에 이 밝은색 칸에 대한 어떤 컨트롤 바탕으로 요건 또 흑이 또 경기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 생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F4는 이제 언제 올라올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F5의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어떤 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비숍이 2두칸 전개되고 킹사이드 쪽 이제 캐슬링 되는 게 조금 더 올드한, 좀 클래식컬한 어떤 라인이 될수 있지만, 여전히 이제 백한테는 몇 가지 좀 무기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비숍이 이제 G5 칸 나가는 요 라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나이돌프 바리에이션의 좀 카운터라고도 이제 좀그 여겨지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흑이 E5로 나올 수 있는 요 플레이가 불가능해집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게 E5가 됐을 때 결국 이게 핀에 걸려버리거든요. 자, 그렇다는 건 이제 D5 이 브레이크의 가능성이 사라진다는 뜻이고, 그 말은 이제 나이트가 F5로 갈수 있다라는, 자, 그런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고 나면 이두 칸이 잡혀있기 때문에 비숍을 그 전개하기도 쉽지가 않은, 자, 그런 측면이 있고요. 자, 그렇지 않고 여기서 E5가 됐을 때 백이 그냥 나이트를 제거하고선 싸울 수 있는, 자, 그런 이제 부분도 있어요. 퀸으로 잡는다 그러면은 나이트가 올라가면서 이제 한수 벌고요. 지금 C7에 포크가 또 같이 걸리죠. 자, 여기서 퀸이 빠진다 그러면 또 한번 나이트가 F5로 들어가죠. 자, 이렇게 되면은 비숍으로 나이트를 제거한다고 해도 이 나이트를 지금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 앞서 봤던 것처럼 이 비숍과 나이트 제거하면서 이제 좋은 엔드게임 상황을 이제 백이 좀 그려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비숍이 G5 칸 가는, 그러니까 요 이제 갈래에서는 지금 흑한테는 E5의 옵션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지금 이 위협을 그대로 두기도 좀 뭐한 게, 이게 폰이 끌려가고 나면 D6 칸이 약해지고요. G폰이 끌려가게 되면 이제 캐슬링 하기가 굉장히 좀그 부담스러워지는, 자,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은 E5도 안 되고, 자, 흑이 이제 E6를 이제 많은 경우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나이트가 핀에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잡혔을 때 이제 퀸으로 되잡으면서 좀 버틸 수 있는, 자, 그런 상황은 되죠. 자, 그 다음 이제 백이 어떤 선택은 이제 F4로 올라가는 건데, 이게 가장 좀 공격적인 라인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퀸까지도 뭐 F3칸 가면서 일단 이쪽에서 조금 더 압박을 해줄 수 있는, 자, 그런 갈래인데요. 여기서 이제 흑한테는 한두 가지 정도 선택지가 생겨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여기는 이제 이 핀을 좀그 풀면서 이제 경기를 좀 천천히 풀어가는, 자, 그런 갈래가 하나가 있고요. 자, 그렇지 않으면 이제 퀸을 B6칸으로 이제 빠르게 기동을 시켜서 이 비숍이 나가면서 이 약해져 있는 이 B2폰을 노리면서 들어가는, 자, 그런 이제 플레이가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것부터 좀 살펴보자면, 자, 비숍이 E7칸 배치되고 나면 여기는 이제 핀도 풀리고 뭐 E5 올라오는 것도 이제 크게 위협적이지 않은, 자, 그 상황이 되겠죠. 자, 백은 여기서 퀸을 F3칸까지 배치를 하면서 이제 조금 더 위협적인 플레이를 합니다. 자, 이후에는 뭐 비숍이 C4칸 나가서 일단은 뭐 F5 이 전진을 조금 더 강하게 만든다거나, 자, 혹은 뭐 비숍이 D3칸 배치되면서 이 킹사이드 쪽을 조금 더 압박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다 그러면 지금 흑이 여기서 킹사이드 쪽 캐슬링 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개의 경우는 킹을 조금 중앙에 둔 형태로 여기서 이제 캐슬링을 미루면서 이 퀸사이드 쪽에서 뭐 확장이라든지 뭐 기물 전개 이런 걸좀 이제 먼저 하는 게좀 일반적인, 자, 그런 라인이 돼요. 자, 퀸부터 C7칸 배치되면 비숍이 C4칸 오는 거 이런 걸좀 막을 수가 있고요. 자, 퀸 여기서 퀸사이드 쪽 캐슬링 됐을 때, 자, 흑은 이제 기물 전개부터 하고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뭐 G폰 올라오면서 이제 백은 이 킹사이드 쪽을 강하게 공격을 할 테고, 이제 흑은 반대로 이제 B5 하면서, 자, 반대쪽에서 이제 받아치면서 이제 경기를 좀 풀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막는 하나의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 좀 전술적인 어떤 좀 플레이가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여기서 이제 비숍까지 E7칸 배치를 해놓고 나서요, 여기서 H6를 합니다. 자, 이러면은 이 비숍과 나이트 교환을 하면 어느 정도 그 이제 백이 갔던 압박이 좀 풀려나니까 비숍이 도망간다 그랬을 때, 그러니까 흑이 이걸 좀 풀어내기 위해서, 자, G5를 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폰을 하나 그대로 내주는 듯 싶어도 지금 흑이 노리고 있는 건 뭐냐면, 상대가 잡았을 때 나이트를 뒤쪽으로 빼서 이 핀을 이용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고 나면 요 폰을 이제 회수하면서, 그러니까 캐슬링을 안 하더라도 이 룩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자,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많은 부분 이제 흑이 좀 포지션을 풀어내는 듯 보이는데, 근데 요 포지션이 좀 이제 깊게 연구가 돼 있는, 그러니까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깊게 연구가 돼 있는, 자, 그런 라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잠깐 간단하게만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여기서 나이트가 E6 폰을 잡고 들어가는 희생이 있습니다. 자, 이거 뭐 당연히 잡아야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 대각선이 열리면서, 자, 퀸이 H5로 들어가면서 위협을 걸죠. 자, 그러면 이 킹이 피해야 될 텐데, 자, 여기서 이제 개발이 되어 있는 수는, 자, 여기서 비숍이 B5칸 가는, 그러니까 놀라운 수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 백의 의도는 뭐냐면, 지금 비숍을 던져 놓고 나서, 그 다음 여기서 이제 킹사이드 캐슬링으로 상대 킹을 공격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흑의 최선의 수비는, 자, 룩이 H7칸 올라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캐슬링 들어왔을 때, 이제 킹이 이렇게 G8칸 피하면서, 이제 상대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차단을 시키는 거죠.
자, G6로 올라가면서 싸움을 걸었을 때 룩이 피하고요. 자, 룩이 이제 F7까지 올라가면 자, 비숍이 잡히더라도 이제 뚫고 올라가면서 이런 식의 이제 싸움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면 백은 다른 룩까지 공격에 일단 가담을 시키지만 이제 흑이 뭐 비숍이라든지 기물을 이용해서 이제 막으면서 싸우는 자, 그런 이제 갈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후까지 좀몇 수순이 더 강제 라인으로 들어가는데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런 이제 갈래도 하나가 있다. 그냥 참고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H6하고 G5로 흑이 좀 포지션을 풀어내는 일단 좀 갈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지 않고는 일단 퀸 C7 가는 게 조금 더 이제 자연스러운 어떤 갈래가 되겠죠? 자, 그렇지 않고 이제 비숍 B7으로 나오지 않고 자, 퀸이 B6 가서 여기는 이제 B2 폰을 노리는 자, 그 갈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서 이제 디테일 차이는 이 H6를 넣고 가느냐, 넣어서 상대의 이제 비숍 도망가게 해놓고 그 다음 가느냐, 아니면 이제 바로 가느냐, 그러니까 요 정도 이제 큰 갈래가 있는데, 요건 이제 비숍의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좀 디테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좀 상황마다 좀 다르다라고, 그러니까 뭐가 최선이다라고는 좀 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퀸이 바로 이제 B6칸 온다 그러면, 지금 당장에 지금 B2의 압박이 걸리거든요? 지금 이 B2를 막기가 지금 그백 입장에서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지금 요 대각선까지 열렸기 때문에 지금 킹사이드 쪽 캐슬링이 꽤 부담스러운 자, 그런 상태고, 백은 기본적으로 이 킹사이드 쪽그 위협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건 이제 룩이 뭐 B1에 와가지고 지키는 게 별로 이제 좋은 수라고 이제 보기는 어렵겠죠. 자, 그렇다고 나이트가 뒤쪽으로 빠지자니 자, 이렇게 되고 나면은 자, 이후에 이 나이트가 가는 이제 어떤 압박의 가능성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상쇄가 되기 때문에 요 또한 이제 백한테 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제 백이 택할 수 있는 이제 좋은 어떤 전략적인 자, 그런 부분은 자, 퀸 D2입니다. 이러면 이제 B2 폰을 사실상 상대한테 내주는 거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굉장히 유명한 이름을 가지고 있죠. 퀸이 B2 폰을 잡으면 이게 이제 포이즌드 폰 바리에이션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번역을 하자면 이제 독이 든 폰을 일단은 잡게 된 건데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백이 좀 택할 수 있는 몇 가지 좀 공격 방법이 있죠. 자 대표적으로 이제 룩이 B1카 나가지고 자 B8 잡아놓고서 상대 퀸을 이렇게 이제 좀 쫓아내는 자 그런 이제 갈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 퀸이 이제 어떤 공격이라든지 수비에 참여하기까지 좀 시간이 걸리는 자 그런 이제 측면이 생깁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이제 나이트가 뭐 B3칸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A3를 위협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뭐 가령 지금 흑이 다른 수를 두고 있게 되면은 여기서 A3 하고 나서 룩이 A2 올라가 있을 때 결과적으로 이제 룩과 이제 퀸의 교환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바로 이제 퀸이 좀 빠져나와야 되는 일단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이것도 앞서와 좀 비슷하게 지금 여기서 이제 퀸이 공격에 조금 가담하기가 쉽지 않아지는 자, 그 상황과 더불어서 지금 여기는 이제 킹이 계속 중앙에 남아있거든요. 자, 이거는 이제 백이 좀 주도권을 가지고 경기를 풀수 있는 자,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라인 좀 길게 한번 보자면, 그러니까 룩이 B1칸 오고 나서 여기서 이제 백이 좀 택할 수 있는 좀몇 가지 또 공격 옵션이 있거든요. 자, 대표적으로는 이제 F5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상대에 대한 어떤 위협을 걸어서 지금 여기서 이제 상대의 그 킹을 지금 위협을 하겠다라는 아이디어인데, 뭐 가령 나이트가 전개가 된다 그러면, 자, 폰 한번 교환해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나이트 교환하고 E5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자, 그런 기회가 생깁니다. 자, 이러면은 결과적으로 지금 두 개, 이제 폰과 나이트에 대한 공격이 들어가니까 요걸 잡아야 될 텐데, 자, 백이 택할 수 있는 게 여기서 비숍과 나이트 교환하고요. 그 다음 나이트가 2포칸 올라가면서 이제 위협을 거는, 그러니까 요런 이제 플레이가 가능하죠. 자, 비숍으로 막았을 때, 자, 비숍 E2를 통해서 이제 다른 쪽 공격을 준비를 합니다. 자, 여기 H5로 막았을 때, 여기서 이제 백이 택할 수 있는 좀 놀라운 공격 방법이 있거든요. 자, 룩이 B3 올라가서 퀸 한번 일단 공격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나이트가 F6을 잡고 들어갑니다. 자, 이건 사실상 그냥 나이트 하나를 던져주는 건데요. 근데 이후에 백이 딱 C4를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지금 그 퀸이 어떤 활동성을 가지기 어렵거든요. 그 다음 지금 흑의 이 킹의 안전도 그렇고, 어떤 룩의 활동성 갖는 것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 뭐 비숍은 지금 활동성이 거의 없는 자, 그런 상태고요. 자, 이거는 뭐 사실상 그 흑이 그 비숍이 하나 많긴 하더라도, 어떤 기물의 그 활동성이나 자, 그런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백이 좀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자, 그런 상황이라고 일단 좀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데이터베이스를 보더라도 백과 흑이 거의 동등한 어떤 좀 기회를 갖거든요. 근데 이게 또 지금 거의 한 19수까지 오게 됐는데 이게 이제 오프닝 그 이론적으로 또 개발이 돼 있는 일단 라인이라 그러니까 잠깐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포이즌드 폰 바리에이션 이제 또 그렇고 앞서 잠깐 봤던 그 H6하고 G5 나오는 라인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게 오프닝적으로 좀 이제 개발이 돼 있는 그러니까 그런 라인들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 이 나이돌프를 하려면 진짜 좀 엄청 준비가 잘돼 있고 강심장이 아닌 이상은 하기가 쉽지 않다. 자, 그렇게 좀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다시 좀 정리를 하자면, 자, 비숍이 G5 칸 나오는 게 이게 좀 굉장히 좀 날카롭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E6가 되고 나서 백이 F4까지 했을 때 이게 비숍으로 맞고서 좀 차분히 갈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퀸이 B6 나와가지고 진짜 그 포이즌드 이제 폰들 잡고서는 이제 싸움을 할 것이냐? 고 이제 크게 두 갈래로 좀 갈라진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으로 백이 이제 비숍을 E3칸으로 전개하는 잉글리시 어택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자, 이건 제가 앞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이제 드래곤 바리에이션 좀 비슷하게 F3하고 퀸 D2, 그다음 퀸 사이드 캐슬링을 하는 자, 그런 전략이죠.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흑이 좀 택할 수 있는 게 그냥 오리지널 나이돌프 형태로 E5로 나오면서 경기를 풀수 있기도 하지만 근데 여기서 나이트가 G4칸 가면서 비숍을 위협하는 그러니까 이런 이제 플레이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드래곤 바리에이션과 좀 비교해서 보자면 그때 이게 안 됐던 이유는 이제 백의 비숍이 B5칸 가는 것 때문에 안 됐거든요. 이 체크에 걸리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나이트를 수비를 못 해주니까요. 자, 근데 지금은 A6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수비가 됩니다. 자, 그렇다는 건 이제 비숍이 잡히는 걸좀 걱정을 해야 되고 지금 이 나이트와 비숍이 교환되는 거는 당연히 지금 흑한테 좀 좋은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비숍이 피해야 되는데 자, 비숍이 좀 도망갈 수 있는 칸이 좀 마땅치가 않습니다. 자, C1으로 간다 그러면 나이트가 돌아가서 그냥 이전 상황 반복해 버릴 거예요. 사실상 무승부제한을 한 셈인데, 근데 당연히 이제 첫수를 먼저 두는 백 입장에서 좀 달갑지가 않겠죠? 자, 그렇다는 건 이제 다시 올라갔을 때, 이제 비숍이 다른 칸을 택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이제 많이 선택이 되는 칸은 당연히 이제 G5겠죠? 자, 이러면 이제 흑이 택할 수 있는 게 H6하고요. 그 다음에 G5까지 밀면서 이 비숍의 대각선을 바꿔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신의 비숍을 G7칸 배치해서, 좀 드래곤 바리에이션과 좀 비슷한 형태로 경기를 풀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좀 차이점은, 킹사이드 쪽 폰이 좀 많이 전진을 했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백이 뭐 H4를 시작으로 이쪽 좀 킹사이드 쪽에서 싸움을 걸면서 좀 이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요소는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걸 이제 안티 잉글리시 바리에이션이라고 하는데 백이 좀 원하고자 하는 그 플레이를 좀 방어 그 이제 좀 차단하고 풀어가는 그런 라인이라는 뜻이겠죠. 자, 여기서 나이트 G4를 선택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 E6 혹은 E5일 텐데 자, E6는 이제 그 오프닝이 그러니까 나이돌프에서 쉐브닝건으로 이제 바뀌는 거고요. 자, 이제 흑이 여기서 E5를 하게 되면 이제 비숍이 E3칸 나오는 나이돌프로 이제 싸움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나이트가 지금도 F5로 못 가겠죠? 왜냐면 또 여기서도 지금 D5 요 이제 브레이크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이트가 뒤로 빠져야 되는데 자, F3로 빠진다 그러면 이거는 그 이제 비숍 E3하고 퀸D2 간의 요 전략과 조금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기 경우 나이트가 B3칸 자 뒤쪽으로 빠지게 되는데요. 그럼 서로 간에 이제 무난한 전개를 좀 이어갑니다. 자 F3 통해 가지고 이제 나이트 오거나 뭐 이제 G4 올라갈 수 있는 자 고발판 만들고요. 자 그다음 이제 퀸 D2하고 서로 간에 캐슬링 이어지겠죠? 자 나이트가 D7칸 전개되고 나면 이게 전형적으로 이제 백과 흑이 이제 반대쪽 캐슬링하고 싸우는 자 그런 이제 그림이죠. 자 그렇다는 건 이제 서로 간에 이제 누가 먼저 폰을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가 좋고 이제 싸움이 됩니다. 자 G폰 올라가고요. B폰 전진하고요. 그다음 이제 백이 먼저 공격을 할수 있어도 자 흑도 이제 B4로 바로 이제 맞서 싸울 수가 있죠. 자 지금 서로 간에 나이트 잡는 싸움이 이게 흑이 먼저 이 체크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백이 먼저 기물을 잡았다고 해도 지금 잡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자 그렇다는 이제 좀 조금의 이제 양보가 필요하다는 뜻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교환이 되고 나면 백은 이제 G파일을 확보했고 흑은 이제 C파일과 B파일을 이용해서 공격할 수 있는 자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그렇다는 거는 여기서 이제 서로 간에 공격했을 때 나이트가 뒤로 빠져야 된다는 거고요. 여기 지금 나이트를 이렇게 2칸 일단 빼는 것도 방법인데 아니면은 이렇게 지금 H5로 이동하는 것도 가능해요. 자, 백이 G3 따라와가지고 교환하자고 했을 때 이게 교환되면 H파일이 열려서 문제가 되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폰을 희생하는 이런 이제 플레이도 가능합니다. 나이트가 F4로 들어가서 이게 교환한다 그러면 지금 이 폰을 잡아내는 게 당장에 이제 함정에 걸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지금 흑이 이 포지션을 이 어두운색 비숍을 제거하면서 좀 풀어낼 수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조금은 가능한 어떤 옵션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 잉글리시 어택이 이제 전형적으로 서로 간에 이제 반대쪽 캐슬링하고 싸우는, 그러니까 어떤 시실리안 디펜스의 좀 어떤 좀 특성을 보여주는 자, 그런 이제 오프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나이돌프 바리에이션에서 이제 백이 택할 수 있는 좀몇 가지 다른 갈래들 좀 간단하게만 좀 살펴볼게요. 자, 대표적으로는 비숍 C4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흑이 E5를 못 하거든요. 할 수는 있는데 하고 나면 나이트 F5를 허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비숍이 나와서 지금 D5칸을 지원을 해줬거든요. 자, 그렇다는 건 나이트 F5를 일단 허용하고 D5가 안 되니까 뭐 지금 비숍과 교환을 한다 그래도 지금 밝은 색 칸에 대한 컨트롤이 너무 약해져서 자, 이거는 백이 좀 주도권을 갖는 상황이라고 좀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도 지금 이 비숍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이제 좀 약해질 수 있는 부분은 있거든요.
여기 E5가 아니라 E6를 통해서 일단 대각선 막아놓고 나면 이게 B5로 한 수를 벌어갈 수도 있고요. 뭐 퀸이 배치되면서 또한 수를 이제 가져간다거나 이렇게 이제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비숍을 좀 공략하면서 이제 흑이 또 이제 경기를 이제 풀수 있는 그런 측면이 생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비숍 C4도 일단 하나의 옵션이 되고요. 자, 요거 말고 또 이제 백이 택할 수 있는 게 F4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흑이 E5를 이제 뭐 막는 것은 아니지만 나왔을 때 이게 나이트가 F3로 빠져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거든요. 자, 지금은 나이트가 이제 B3로 가지 않고 이제 폰이 올라갔기 때문에 F3로 조금 더 이제 자유롭게 좀 이제 풀어낼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자,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조금의 이제 다른 성격의 경기 양상이 진행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거 말고 이제 여기서 또 백이 해볼 수 있는 게 자, H3가 있거든요. 자, 이게 어떤 아이디어인가 싶은데, 자, 아이디어 자체는 여기서 이제 G4로 올라가는, 자, 요런 이제 공격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G4 넣어서 뭐 G5까지 이제 넣을 수 있는 어떤 이제 공격이 가능해지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흑이 E5를 나온다 그랬을 때, 나이트가 F3나 B3가 아니라, 나이트가 E2로 갈수 있는 가능성도 생기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백이 전개를 어떻게 할 거냐면, 뭐 비숍이 가령 그냥 무난하게 전개를 했을 때, 자, G4 올라가고요. 뭐 비숍 전개됐다고 그냥 예시로 볼게요. 그럼 이제 비숍이 G2칸 들어가고 나이트 G3 갔다가 F5칸 요렇게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갈래에서 봤을 때도 이게 지금 비숍 전개보다 H5가 지금 그 마스터 레벨에서 가장 많이 좀 활용이 되는 자 그런 모습이 보이죠. 자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G4를 조금 경계하면서 일단 풀어가는 그런 이제 오프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 이제 H3도 이제 하나의 어떤 전략적인 좀 아이디어가 숨어 있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은 시실리안 디펜스 나이돌프 바리에이션을 정말 간단하게만 알아봤는데, 근데 간단하게 본것 치고는 꽤 오랫동안 얘기를 한것 같아요. 자, 그만큼 이제 오프닝 양이 좀 방대하고, 그 다음에 또 지금까지도 개발이 계속 되고 있는 라인이다 보니까, 진짜 좀 공부할 거리가 좀 많은 자, 그런 오프닝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진지하게 흙으로 내가 한번 승리를 해보겠다 싶은 경우에는, 정말 큰 무기가 되어줄 수 있는 자, 그런 오프닝임에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나이돌프 바리에이션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언제나 큰 힘이 되니까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이제 다른 오프닝도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